아니 소개하고 싶었네. 집중해야 돼.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윤작권님만. 아이고. 아니 소개해주고 싶었나 봐. 안진근 씨.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주정거장 명쾌 통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어떤 자리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뭐 먼발질에서 보는 자리죠. 이거 좀 부담되네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뭐, 되고요. 수많은 히트곡 말할 것 없이 아, 작곡가 대한민국의 윤일상이 명쾌 통쾌 이재명 후보를 응원한다. 뭐 응원은 하지만 좀 약간 속아서 온 기분이라. 누구야 속인 게? 여기 속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한경문 작사가님이나 아 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뭐 서로 아실 테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장미여관, 네네네. 더 프로스의 네, 이시아까지 네, 네. 말씀 리아까지 네, 말씀한 네, 걸 보면 이 문화예술인 중에서 네. 되게 마음을 여신 분들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계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돼야 될게 서민의 안정 그리고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예. 뭐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 뭐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현존하는 어떤 대선 후보분들 중에 서민을 안정시키고 또 그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한 명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말이 뭐 작곡을 할 때 악상을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나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시면 우리 윤일상 작곡가님은 어떤 시상, 악상이 떠오르시나요? 악상은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좀 부러운 부분, 부러운 부분이 있다면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네. 용기 이재명. 네. 그 사실 이제 너도나도 남자들은 자기가 용기 있는 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사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 용기를 사실 저도 용기를 많이 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런 용기를 갖다가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용기를 실천하는 게 더 힘든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용기를 가지고 정당하게 실천하는. 그런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모 후보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뭐 저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네. 오늘 주옥 같은 영원들이 준비했죠? 아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여기 그 삼행시 하실 때 네. 잠깐 떠올랐어. 준비한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건 평상시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멘트가. 그렇,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그 뭐 천재 작곡가라는 말도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관찰이나 유심히 바라보시는 그런 게 많으시네요. 우리 윤일성 작곡가님이. 그,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지난번 이제 경선 때부터 계속 뵀었는데 예. 사실은 그 촛불 때 연설을 제가 그 지천에서 직접 들었어요. 아, 국정농단 네. 촛불 때. 네네네. 아. 그때 제가 두 번 빼놓고 다 나갔는데 윤일상이 그 촛불 집회를 두 번 빼놓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갔죠. 그냥.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와 정말 그때, 영광입니다. 그때 당시에 좀 여러 아티스트도 제가 섭외해서 무대도 올리고 좀 주변 그 저변에서 그런 역시 활동을 여러분 우리 있었습니다. 성공한 촛불 우리 윤일상 작곡가의 섭외와 노력이 말씀 중에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저기 용기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윤일상 씨도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아, 와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저 선배님 60대, 70대, 80대도 계셔서 저희는 다 알지만 윤일상 작곡가님 가장 많이 들어온 히트곡 베스트 10을 좀 쑥스럽게. 여러분들 아실 뭐 노래 중에 뭐 김범수의 보고 싶다, 보고 뭐 싶다. 끝사랑, 또 하루 뭐 이미 누나, 뭐 애인 있어요, 뭐 녹턴. 또 트로트 뭐, 쪽도 있지. 뭐 아무르 파티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도. 네, 뭐 사랑에 빠지고 싶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거를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네, 기억 다 못합니다. 야, 기억하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많은 언론들이 우리 히트 작곡가 윤일상님의 이 오늘 말씀,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사실 이번에 용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작은 용기지만 뭐 제가 사실 뭐 후보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렇게 자리에서 제가 보기 오늘 이 생방 이 시간과 이 말씀이 최고죠 최고 몇백만 명의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아 윤일상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최고의 응원이에요. 찾아볼까? 네, 정말 그러니까. 큰 응원이 고맙습니다. 된 거예요. 예, 진짜 박수 한번 보내세요. 우리 그 어디였나요? 거기 이제
마이크를 못 쓰시고 그냥 육성으로 연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언론이다. 네.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솔직히 눈물이 났어요. 정말 혼자서 저렇게 허벌판에서 혼자서 뛰는 장수같이 아무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당시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많이 좀 움직일 좀 우리 시민들은 사실 더 응원했는데 맞습니다. 뭐 말하기 그렇지만 현역 의원들 조금 소홀했고요. 많이 소홀했죠. 예, 오히려 정치계에서 네. 소홀해서 우리가 지금 맞아. 답답해했고 나서는 거거든요. 네, 우리 맞습니다. 윤 작가님도 그런 생각이셨군요. 네, 답답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아 뭔가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잘 뭐 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뭐 건강한 제가 보기에 90일 동안 우리 윤 일상 작곡가님이 이재명 후보 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없어도 됩니다. 지금 오늘 오신 이 자리가 아, 네. 아까 명쾌통쾌라서 이 모임으로 우리 후보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거든요. 네네. 오시기 팬클럽으로. 전에 우리가 이걸 팬클럽으로 아예 만들자라 주고 그러자는데 같이 팬클럽 회원으로 같이 뭐 함께 하시죠. 네, 그거 안 하면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명쾌통쾌 우리 팬클럽에 우리 윤일상님이 근데 가입한 걸로. 뭐 연주하고 이런 거 봤는데 작곡가는 노래 실력이 꼭 어떻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닌데 우리 쌍벽인지 아니면 그분도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인상이 좋으신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도 네.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네. 보물이죠, 보물이죠. 네, 우리 네. 윤 작곡가님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생방으로 전해진 거고 아마 계속 볼 겁니다. 다시 보기로 네.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 후보에게도 큰 응원이 되고요. 전국에 아마 윤일상 노래를 노래방에서 안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녀소를 떠나서. 아, 오늘 지금 잠깐 뭐 생각나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직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께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제는 뭐 이념 내지 어떤 진영의 문제는 떠난 것 같고요. 예. 현실을 바라보셔야 되고 누가 민생을 갖다가 바꿀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제 딸내미한테 얼마 전에 아빠의 장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빠는 약속한 거 무조건 지킨다. 야,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 용기 약속 똑같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아니 딸내미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뭐 초등학교 2학년. 아까 우리 이시아 작가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있다. 근데 얘기. 사실 딸이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한다는 게. 아, 되게 고마웠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니까. 응? 초등학생도 투표권을 줘야 돼. 예, 그래야 돼요. 아,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030 그러지만 사실은 10의 선배 세대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럼요. 예, 10대가. 정치는 연령대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낮아져야 될 것 같고 더 일찍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독일 같이 사실 정치라는 게 사실 특히 그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예전에 그 15년 전부터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면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36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예. 네. 좀 독자들을 옹호하는 바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만 갖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인들 생방으로 보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저런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후배들 지금 BTS, 블랙핑크 전 세계에서 지금 톱인데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은 그 여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문화 예술 하기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캠프에서 내는 정책 중에서도 문화적인 쪽의 어떤 그 정책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요? 아직은 많지 않아가지고 좀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서민의 어떤 그 서민을 바라보는 눈높이로 문화를 바라봐 주신다면 그리고 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아 거기에 어떤 그 유지를 갖다 이어 나간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다.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 윤일상 작가 옆에서 성대모사 한 사람이다. 박수 좀 쳐요. 오늘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아, 정말 자랑스럽고요. 네. 여기도 이성욱 씨 또 와 있고 네. 오셨네요. 바로 그럼 소개를 해 올릴까요? 네, 제 친구입니다. REF의 이성욱 씨. 이성욱을 소개합니다. 옆에 앉으시죠. 네. 야, 어서 오십시오. 노정훈 씨. 예. 네. 그 둘이 반가워요. 예.
야, 둘이 얘기해. 우리 둘이 얘기해. 그래가지고 정말 용기 있었어. 야, 아, 대단해. 예. 최고야. 자, 진짜 예. 마스크 벗은 모습을 봤으면 그 다음 봐도 잘생기지 않았나? 근데 지금 잘생겼다. 여기, 잘생긴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본인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 목소리로 수백만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세요. 아, 아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아, 오늘 응원하는 자리잖아요.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랑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또 오늘 또 새삼 또 알게 됐고 아, 꼭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야,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스타 작곡가 스타 REF를 보니까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이동하시는 이재명 후보가 보시면 그 어떤 힘보다도 천군만마를 얻으실 것 같아요. 댄스 가수 주로 하셔서 저희가 공연은 못 해드립니다 지금. 뭐 춤이라도 출까요? 아니 작사가 몇 말씀 하셨거든요. 함경문 작사가님. 네. 그러면 어, 이성욱 씨의 댄스를 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좀 그걸 좀. 아 농담이에요. 예. 어떠세요? 문화예술인으로서도 지금 연배가 이제 네네. 점점 성장해 오시고 아까 윤일상 작곡가님이 아직은 우리 이재명 캠프의 문화예술 정책이 다 나온 게 아니라서 네네.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뭐 가수로서 음악인으로서 사실 뭐 우리 윤일상 씨나 저나 뭐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저희는 사실 정치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나라에 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더 간절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 그럼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색깔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 갖고 이성욱 이제 색깔을 갖기로 했다. 아, 내일 아침 특정 기사들이 많은데요. 아니 아까 윤일상 작가님 딸이 초등학생인데 네네. 너무 이뻐요. 예. 어때 그랬더니 아빠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야. 네 맞아요.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서 네. 이재명을 말했다는데 예, 예. 혹시 자녀분들에게 이성욱 가수는 네. 어떤 뭐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활동할 당시에는 안, 뭐 예, 없었고, 예, 저는 뭐 활동을 지금 뜨문뜨문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아빠가 활동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부모님 마음은 다 한결같다고.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예, 안전하고 그런 나라에서 좀 키우고 싶은 예, 해외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해외에서 되려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그런 나라를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음이 가요. 그 유유상적이라고 어, 친구라 그랬잖아요. 유유상적 맞네. 용기 있는 분들께 참 좋은 친구네. 예. 진짜 예. 사실 용기가 없으시면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용기 있는 거죠. 예,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어, 삼행시 혹시 원지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준비를 못했어요. 아 이제 이재명으로 아,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이성욱으로 할까요? 이성욱? 아, 오면서 좀 이렇게 아, 그걸 좀 삼행시는 좀 아닌 것 같고 차단 시간을 네. 아니 오면서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이재명 지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 간다 그러니까 많은 좀 응원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지인께서 어 장문에 이제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 오면서 이제 신호 대기할 때마다 빨리 읽어서 아 이건 참 좋은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혹시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와 댄스 기회가 다 있어요. 댄스는 나중에 없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꾸 야, 저기 아니 여기서는 할 수 없어. 야 지금 저기 갑자기 어렵게 나오셨는데 예. 그 너 출연료 줄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지 말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개그 할 수 없어 이렇게 잘 안 해. 윤상 작곡가님 인정하시잖아. 우리 저기 좋은 말씀. 그 보다가 과학 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예. 예. 거기 좀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보게 됐는데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면서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과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실
뭐 우리 모든 후보님들이 다들 흠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다른 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흠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로는 이제 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맞아, 뭐 맞아.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자꾸 맞아. 이제 과거를 빨리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시고 빨리빨리 과거는 안 좋았던 과거는 빨리빨리 그만큼 또 사과도 빨리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예, 잘 이끌어 주실 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님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오늘 잘못하고 끝까지 사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네. 내가요? 그러면서 끝까지. 네. 사과를 개를 시켜서 개사과하는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안 해도 될 거를 해가지고 개 그런데 예. 진짜로 이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네.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예, 사실 예. 그것도 용기예요 일종의. 예 맞습니다. 예. 일부의 우리 가수 리아님하고 더크로스의 이시하 그리고 장미영원의 배상재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아, 네네. 아, 예. 되게 멋지게 네네. 우리 이재명 후보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왜 좋은지를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윤일상 씨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전부터 관심 있으셨고 예. 국정농단 촛불 벌써 예. 5, 6년 전인데 예. 그때 두 번 빼놓고는 다 가셨고 예. 육성 연설하실 때 감명 받으셨다고. 예. 저는 사실 윤일상 씨랑 가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진하게 소주를 한잔 해요. 네. 불러주세요. 예. 네. 그래서 둘이 한 8시간도 마신 적이 있고 한데 8시간 중에 네, 단둘이서. 예. 네. 와. 8시간 중에 6시간 뭐 싸웠어 둘이? 이재명 후보님 얘기. 어? 아유. 와. 네. 8시간 중에서 야. 사실 예, 집에서는 이제 와이프가 오빠 어디가 그래? 어 일상 씨는 음악 얘기 좀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음악 얘기는 뒤쳐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예. 근데 저한테 정말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좋은 점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분이에요. 네. 아~ 소리 없이 강하시고 네네. 소리 없이 힘차게 응원해 주시네 진짜로. 그러면 이제 나 큰일 났어. 아니 그런 생각이 마세요. 저희 스타트업하도 언론사이기도 해서 내일 제목을 안 돼. 윤일상 이성욱 8시간 단독 술자리 중 6시간 이재명.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면 문화예술인들이신데 그만큼 뭔가 바꾸고 개선하고 타파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두 분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실망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시죠? 제 주위에도 되게 많고 또 뭐 저 후배 선배님 동료 할 것 없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나서 솔직히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으세요. 네. 아닌데 제가 그분들한테 선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본인 의지죠. 의지지만은 우리가 35년 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못하는 때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냐. 그치. 그리고 또 상식적인 가까스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걸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저도 뼈 아픕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더더욱 더 이제 혼란에 상황이 오지 않을까. 답하고 싫다 그래서 더 나쁜 길로 그렇죠, 그렇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답은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 진짜 열받는데도 말도 못하는 시대보다는 말은 하잖아 지금.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말을 너무 난무하죠 사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사람의 다루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앞에 프롬프터 있지만 프롬프터가 없다고 그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근데 아니 근데 과묵하긴 하더라고. 이걸 일본반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 가까이. 아니 이게 무슨 나라 개망신이야. 이게 우리 이재명 후보 장점 중에 어느 자리서든 마이크가 있건 없건 어떤 주제 간에서든 10여 분을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말씀을 하시는 그 식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인데요. 아까 네. 그 BTS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점 얘기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뭐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버리면 돼요.
그걸 압도하게 잘해. 너무 압도하게 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 있지만 저는 네. 잘 모르지만 그거 다 인정하고서라도 굉장히 너무 잘해버리면 되거든요. BTS나 우리 그 힙합 그리고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듯이 탓할 시간에 더 노력을 해서 더 잘하고 너무 잘하자. 예, 네, 그 진짜 되게 귀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네. 지금 진짜 멋지다. 오징어 게임이나 BTS 블랙링크가 블랙핑크가 맞죠. 상황이 좋아서 지금 톱을 찍는 게 아니라 잘해버리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지금 뭐 지옥 같은 경우도 지옥 뭐예요? 예, 지옥 같은 경우도 뭐 10년 20년 기록될 드라마라고 뭐 해외에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철학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철학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철학을 갖다 철학을 담고 있지 않는 후보는 사실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누가 철학을 담고 있는지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 저도 철학은 닥터 지바고도 저 러시아도 알고 삼국지도 닥터 지바고가 보드카를 먹는데 그 닥터 그 삼 어, 네. 아니 근데 그, 저, 중요한 얘기고 진짜 그래요. 오징어 게임도 저도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노정진 씨가 성대모사 가끔 하면은 네. 웃던가 박수를 쳐야 끝납니다. 안 웃던가 박수지면 끝까지 그러니까 박수 중간 리액션 좀 취해주세요. 아 진짜 철학이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또 제가 이영님이랑 술을 한잔 했는데 정말 얼마 전에 책도 내시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진행 욕심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방송인들도 했기 때문에 다 진행 욕심 있어요. 자기들이 야 정재라 우리 좀 쉬고 있자. 우리 진행 좀 하자. 그래 그래. 그 우리가 진행하고 좀 그래 좀 쉬어.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면. 소개를 해주시 이것도 들어가세요. 어 여기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님이랑 또 작가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는. 네네. 우선 이제 박태웅 작가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